네,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첫 기후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P4G 서울회의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상 행사엔 기대를 모았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불참했고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선 실질적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김보건 기자 리포트 보시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이어 두 번째인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는 환경 다자회의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68명이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방미 기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음 주 P4G 서울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환영하며 존 케리 기후특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문제로 존 케리 특사가 참석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 세계 최다국인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개도국의 고충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에둘러 겨냥했습니다. The concerns and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deserve closer attention and support to them in technology, finance and capacity building should be scaled up. 행사장인 서울 동대문 플라자 주변엔 환경 단체들이 모여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말뿐인 기후 위기 대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날인 내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 간 토론을 마친 뒤 서울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